투데이스 몰캡입니다. 오늘은 이지훈 연구원 모시고 젠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젠백스는 어떤 기업이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요? 젠벡스는 GV100이라는 물질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장 임상 단계가 높은 파이프라인은 췌장암이고요. 작년 11월에 환자 모집이 완료돼서 평가 지표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쯤에 임상이 완료되고 내년에 이제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요거는 국내 삼상이면 국내에서만 지금 적용이 네, 되는 거죠? 지금 예. 국내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임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이 있는데, 이거 국내 임상 같은 경우는 이상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이것은 하반기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5월 달쯤에 FDA IND 승인을 받아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9월자로 이제 임상 이상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3상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9년 4월에 임상 게시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쯤에 임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파이프라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GV100의 물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GV100은 텔로머라제라는 효소의 모티브를 따온 물질입니다. 텔로머라제는 어떤 물질이냐면, 이제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그런 물질인데, 이 텔로미어가 세포의 수명을 결정해주는, 그래서 노화와 연관이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로머라제가 활성이 되면 텔로미어가 보호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노화가 좀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항암이나 뭐 세포 보호 등의 효과 등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 전립선 비대증, 알츠하이머 이렇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고게 전부 다요세 가지의 병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암 세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텔로머라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암 세포가 이게 텔로머라제가 활성이 되면 텔로미어가 오래 생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암 세포도 오래 생존이 되는 그런 기전인데, 이 젠벡스의 GV100의 물질은 이 텔로머라제가 활성된 것을 타겟을 해서 암 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세포 보호랑 항염, 항노화 기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로 인해서 알츠하이머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물론 뭐 췌장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치매라고 불려지는 알츠하이머 네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쪽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이고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시장입니다. 원래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과 그다음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물질 두 가지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글로벌 파이프라인도 이것에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 임상들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은 맞는데 치료제를 이것으로 타겟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기전이나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필요로 하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두 가지 물질을 타겟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임상 진행 경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알츠하이머 시장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전망치가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치료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타민 이렇게 네 가지 치료제가 글로벌리 허가가 되어 있는데, 물론 매출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높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 네. 외에 젠벡스에 또 모니터 될 만한 게뭐 췌장암이라든지 네네. 전립선 비대증 그거 맞는 거죠? 아,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췌장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표가 없는데 말로 설명드리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발병이 되고 나서 전이가 되면은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췌장암은 사실 발견되면 거의 죽었다 뭐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이 확률도 꽤 높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도 필요한 시장이고요. 현재 허가받은 치료제는 아브락산이랑 젬시타빈, 오니바이드 등이 있는데 관련해서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젬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제였던 젬시타빈이랑 같이 병용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18년 11월에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148명 환자 모집이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요. 팔로우업 주요 평가 지표가 전체 생존 기간인데 이 전체 생존 기간을 1년간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임상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감안해도 19년 말쯤에는 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통계 분석이나 허가 과정 진행 등을 좀 고려해 보면은 내년 상반기 이내까지는 임상 경과가 좋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지표로는 이제 GB1001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건수 추이 증가인데요.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어떤 것이냐면 현재 임상 3상이 완료돼서 시판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약 처장의 허가랑 담당 주치의 허가가 있으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저기 그 새로운 약 나오면은 한번 저기 그 저 치료에 응해 볼 사람이 있느냐. 아, 예. 뭐 그런 걸 비슷한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판 허가가 난 약은 아니지만 이때 이런 허가나 이런 게 있으면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2018년부터 해서 가파르게 이제 사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뭐 확증은 할 수 없지만 이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담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 3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나이가 남자들이 좀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은 뭐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면 전립선비대증. 예.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약품은 대부분 원래 오리지널 제품의 개량 신약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판권만 사와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단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립선 크기를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어지럼증, 저혈압 혹은 뭐 성욕 감퇴 이런 부작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기전에 대한 신약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3상은 허가받은 3상 개시를 허가받은 상태이고 2상 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2상 결과를 보시면 이제 IPSS 점수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측정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것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부작용 측면에서도 이제 IIEF라고 해서 발기부전 인덱스 점수가 있습니다. 이 발기부전 인덱스 점수에서도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만약 3상 결과가 좋고 신약 출시가 가능하다면 기존 개량 신약이나 제네릭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젬벡스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아, 네. 젬벡스는 GB100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가장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제 9월 달에 임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이고요. 네. 국내 임상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 결과가 좋다면 미국 임상 이상도 임상 디자인이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도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있는 임상 3상 결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전립성 비대증 같은 경우는 3상이 아직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치료제 시장이 개량 신약인과 제네릭 위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것에 대한 새로운 기존의 치료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